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이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잘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잘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잘 될수록 싫어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오늘 말씀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초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대적이 물러가나요? 허세일 뿐이죠. 투념하고 낙심해도 소용없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해도 소용없고요. 화를 내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햇빛처럼 복수하지 않겠다고, 원망하고 소리치지 않겠다고, 복수하고 같이 망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차해하지 않겠다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로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떼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갖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죠? 말씀을 머리로 담으려고 하면 늘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이 돼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경험을 하니까 내가 그 다음 또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주세요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야만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예요. 하나님을 바라다예요. 사람의 허세와 보이는 자랑 의지하는 거 너무나 허황된 일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으로는 저주입니다. 삶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로움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빛으로 대답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해요? 허세와 자랑과 그리고 넘어지는 담벼락에 기댔던 어깨를 바로 세우시고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구하세요. 사람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러한 여러분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편 62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